만우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4월 1일은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우절이 생긴 유래를 잘 들어보세요.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나무 밑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상자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이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아니, 금덩이잖아. 하지만 수다쟁이 우리 마누라가 알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거야. 그러면 도둑이 훔쳐갈지도 모르는데 이를 어쩌나? 일단 나무꾼은 수풀 속에 금덩이가 든 상자를 숨겨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나무꾼은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앞장서서 걷던 나무꾼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보, 나뭇가지 물고기가 매달려 있구려. 어머나,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나무꾼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해서 물고기가 매달린 나뭇가지를 자꾸 쳐다보았어요. 한참 후에 시냇가에 다다랐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볼까? 나무꾼이 시냇가에 드리워진 그물을 잡아당겼어요. 어머, 정말 이상해요. 산토끼가 그물에 걸렸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나뭇가지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고 시냇가에서 산토끼가 잡히다니.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야. 저건 또 뭘까? 숲속에 웬 상자가 있지? 나무꾼은 얼른 달려가서 상자를 주었어요.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말이에요. 아니, 이건 금덩이잖아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에게 나무꾼이 말했어요. 여보, 소문을 내면 안 돼요. 소문을 내면 도둑이...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황금덩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주웠어요. 언제? 어디에서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뭇가지에 걸린 물고기를 보고 시냇가에서 그물에 걸린 산토끼를 본 날 숲속에서 금덩이를 주웠어요. 뭐라고? 물고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시냇가에서 산토끼를 잡았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아내의 말이 하도 재미있어서 푸하하하 웃기만 했어요. 나무에 물고기가 매달리고 시냇가에서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아내가 거짓말을 한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대요. 한바탕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거짓말로 서로를 즐겁게 해주기로 말이죠. 아참! 영리한 나무꾼이 일부러 물고기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산토끼를 그물 속에 넣어둔 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